AI 여파로 전남 농가들이 비상이 걸린 가운데 공포감과 실의에 빠져 있는데요. 임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는 전남도 의원들이 무더기로 줄줄이 해외로 떠났거나 떠날 예정이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.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. 전남 도의원 13명이 지난 6일 일본 카고시마현으로 3박 4일 일정의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. 또 다른 도의원 10명도 오는 10일부터 일본 도쿄로 연수를 떠납니다. 임명규 의장 등 전남 도의원 12명은 교류 협력을 위해 중국 장시성으로 출발했습니다. 선진지 시찰과 교류 협력 등으로 이번 달에 해외로 떠나는 의원은 모두 35명입니다. 전체 전남 도의원 57명 중 60%에 이릅니다. 들어가는 비용은 5천만 원에 육박합니다. 임기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해외 행이라는 점에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. 상반기가 6개월이랑 좀 남았다 하더라. 실제로 의원님들이 이제 앞으로는 그 다음 준비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.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로 전남 지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도 나주와 영암 강진 지역 도의원들까지 포함되면서 비판이 컸습니다. AI 이게 지금 급속도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방제 대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도의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저는 봅니다. 지난해 해외 연수도 외유성으로 부실했다는 평가를 받는 전남 도의원. 임기 말 무더기 해외행에 지역민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 KBC 강동일입니다.